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겸이 또 왔습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코 세정했는데 코에 물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잠깐 자기 전에 여러분이랑 캐럿들이랑 잠깐 얘기하려고 찾아온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튼 오늘 하루는 좋은 하루였는지. 저는 오늘 무난하게 또 열심히 보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 여름에 마지막 물놀이를 하고 왔어. 잘했네. 이제 슬슬 좀 날씨 조금씩 풀리는 것 같던데. 아직 덥기는 한데, 약간씩 밤 되면 조금 그래도 좀덜 덥긴 하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9월 아니야? 27분 있으면 9월이다. 8월 끝이네, 이제. 맞아요. 요즘 시원해지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침이랑 밤에는 가을 같다. 맞아요. 아직 점심에는 좀 덥긴 한데, 저 날씨가 진짜 왔다 갔다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햇빛은 아직 좀 세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갈 때저 선크림도 진짜 잘 바르고, 이번 여름 선크림을 정말 잘 발랐던 것 같아.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덜탄 느낌? 야구를 했는데도 이 정도 탄 거면 생각보다 덜탄 느낌. 저녁 뭐 먹었냐고요? 저 저녁을 오늘 아침에는 저그 서브웨이 먹었어요. 일어나서 서브웨이 먹고 싶어가지고 로스트 치킨, 아보카도, 소금, 후추, 약간 좀 다이어트식 그걸로 하나 먹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 하나 먹을 거그 스테이크 치즈 그거 하나 시켜서 아까 와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중간중간 모두 주워 먹기도 했고. 지금 카메라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안 돼요. 면도를 안 했어요. 아, 돈을 오늘 약간 빵데이였네. 밥보다는 약간 좀빵 쪽을 많이 먹었다. 오늘 캐럿들 밥잘 먹었나?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밥 항상 잘 챙겨 먹고. 아직 슬슬 날잘 풀리고 있지만, 그래도 더위 항상 조심하고. 혹시 모를까 아까 좀 우산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햇빛이 너무 세면 우산 펼쳐서 막으면서 다니고. 후드티를 살 건데 색을 추천해 달라고? 후드티를 벌써 사? 아, 이제 가을이니까. 후드티 회색. 후드티는 또 회색이지.
오늘 TMI요? 지금 제 옆에 가습기가 바로 얼굴 옆에 있는데 지금 미스트 뿌리듯이 지금 가습기가 제 얼굴에 네, 수분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침대 누워있어. 누워있죠. 집에 오면 저는 항상 누워있죠. 항상 누워있죠. 기본 틀입니다. 누워있는 건 기본. 몇 시간 후면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냐. 오늘 생일이신 분도 있으니 내일 생일과 오늘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캐럿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밤마다 하는 루틴이요? 밤마다 하는 루틴? 일단 씻고 가습기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가습기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청소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아까는 오자마자 오늘은 좀 집에 와서 조금 약간 어질러놓은 옷들을 정리해야겠다 다짐을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치웠죠. 네. 그리고 약간 뭐 그렇게 정리 좀 하다가 씻고 그러고 이제 소파에 좀 앉아있어요. 그러다 TV를 좀 보다가 그리고 항상 먼저 일단 소파에 앉는 것 같아. 씻고 그리고 보다가 이제 소파에서는 거의 한 10분? 10분 정도 있나? 있다가 이제 침대로 와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거의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근데 약간 소파하고 침대를 왔다 갔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침대가 또 약간 지겨우면 소파 가서 TV 틀고 소파가 약간 뭔가 아늑한 느낌이 좀 덜하다 그럼 침대로 와서 좀 뒹굴뒹굴거리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그쵸? 다 똑같지. 그치? 그럼 나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아 오늘 30일 뒤 시험을 보신다고 응원해 달라고. 지금 뭐 약간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시험 준비 때문에 좀 힘드시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신다면 좀 힘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 도겸이가 응원할 테니까 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행복하세요? 네, 오늘 행복해요. 행복하게 별탈 없이 잘 보냈어요. 오, 일주일 뒤에 피구 대회를 나가요? 오, 피구 대회 재밌겠다. 피구 재밌는데. 학교 다닐 때 피구 되게, 나 피구 또 잘, 나잘 피하잖아요, 또 내가. 피구 좋아해. 피구대 나가면 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잉에서 피구했던 거 저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너무 잘 피했잖아. 삼촌, 09년생인데 우리 반말해도 돼요? 진짜 09년생인가? 09년생이면 몇 살이야? 09년생. 15살? 15살? 우린 너무 자식이. 09년생 얘기하는 갑자기. 11년생도 있고 난 13살이야. 난 10년생인데. 왜 어린 척해요? 이런데 진짜 어린 캐럿들 듣고 있으면 억울하겠다. 에이, 17년생인데 어떻게 캐럿이야? 17년생이면 7살인데? 7살이 캐럿일 수가 있긴 하겠다. 있을 수도 있지. 진짜? 진짜 17년생 미쳤나 봐. 진짜면은 대박이다. 어머나. 17년생이면 저랑 20살 차인데. 자, 나이 그만합시다. 현타가 오네요. 이번 고잉. 아, 고잉을 많이 궁금해 하시네. 고잉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뭐,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말을 못 해줄 것 같긴 한데, 사실 나도 못 봤어, 아직. 근데 우리가 찍었을 때는 너무 재밌었고, 이야, 일단 미쳤다. 그게 언제 나오지, 고잉이? 8월, 아니, 이제 9월 며칠에 나와요, 그게? 9월 4일? 얼마 안 남았네. 좀 텀이 좀 있던 건가? 우리 고잉세븐틴 지금. 고잉세븐틴 많이 이렇게 좀텀 있으면은 약간 좀 허전해요? 좀안 나오고 이러면?
엄청 허전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져. 어떡하냐, 이제. 인생의 질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예전에 고잉쌤 거의 한몇 개월 안한적 있었잖아. 그때 그럼 되게 아, 속상했겠다. 고잉쌤틴 하고 싶은 거요. 저 고잉쌤틴 약간 해외에서 한번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해외에서 약간 어떨까? 그리고 진짜 할 때마다 피디님들이 진짜 새로운 거를 많이 가져와 주셔가지고 저희는 할 때마다 재밌긴 해요. 어려운 것도 많긴 한데, 근데 그 어려운 것도 풀어나가는 또 재미가 있고, 일단은 피디님들이 저에게 애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잘 믿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참그 합이 너무 좋아서 참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우리 고잉 피디님들. 나는 이렇게 캐럿들이 고잉을 너무 좋아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더막 뭐라 해야 되지? 더막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지. 고잉 PD님 복 받으세요. 아, 저 빨대 옆에 빨대 있는데 빨대 씹고 있어요. 그래, 아이돌계 무도잖아. 이게 얼마나 이 영광의 말입니까? 저는 근데 고잉쌤들 찍을 때 항상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고잉쌤들 찍을 때만큼은 제가 무도를 진짜 좋아했잖아요. 내가 그 무도를 보면서 커왔고 그 무도에서 그 보고 느꼈던 그 배웠던 그 느낌들을 잘 펼쳐봐야겠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거를 잘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 항상 들었어, 촬영할 때. 그래서 진짜 막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그게 너무 재밌었어, 하면서도. 고잉한 지도 지금 거의 4년, 5년 차잖아요, 우리가 고잉 지금. 피디님들 이렇게 만나서 한 지. 진짜 오래됐죠. 감독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다음 컴백곡 제목이 뭐였지? 아 그게 제목이 그걸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잉송도 노래방에 나오면 좋겠다. 그럼 나오면 너무 신기하겠다. 근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약간 엔딩송 있어도 좋겠다. 약간 노래방 끝나기 전에 약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1분 남았을 때 약간 추가 시간 더안 주실 때 나는 어기대대는 고잉 세븐틴 하하하하하 예 이거 해주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 엔딩은
수면곡. 날라리 녹음하는 거 맞아. 그 비하인드 녹음신 그거 올라간 거 봤어. 너무 웃기던데? 아리밥치 난날라리. 아, 근데 나는 날라리 할때나 진짜 랩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긴 했어요. 다음에 할땐 빡센 타이트한 랩을 도라에몽인 줄 나름의 그 뭐냐 파트 한 개에 내가 뭘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본 거다. 대나무 헬리콥터 나 못해. 도라에몽 도라에몽 친구야. 나도 성대모사 잘하고 싶다. 난 성대모사를 진짜 못해. 성대모사 좀할 만한 거 없습니까? 성대모사? 나 그래도 이 진구야 이거 옛날에 연습한 건데. 아니 그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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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구야. 역시 난 재능이 없어, 성대모사. 짱구? 에이, 예쁜 누나. 아니라고요. 호, 호, 호이. 훌라훌라, 훌라훌라. 이수리 누나. 에이. 어? 짱구 괜찮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짱구 말고 딴 거. 아닌데요. 뚱인데요. 여보세요? 아닌데요. 뚱인데요. 근데 조금 무섭다. 나 뚱이는 아니야. 알았어. 이건 정준하 선배님? 여보세요? 야, 무슨 게 먹어야지? 코난, 아, 남도일도 연습했었어.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저 말인가요? 저 말인가요? 하나도 안 똑같대. 이거 아닌가요? 저 말인가요?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저 말인가요? 멍멍인가요?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치, 약간 느낌만. 그 목소리는 달라. 이도겸인가요? 이도겸인가요? 정선할게 만나봐요. 승관이 정선할게 만나봐요. 아, 두겸이야. 왜 그랬어. 도겸아 그냥 발 닦고 자라. 잔다. 멤버들은 잘 못 따라하겠다. 하지 말라고. 승관이가 멤버들 진짜 잘 따라하잖아. 그 승관이 그 라이브에서 우리 한 명씩 따라하는 거 진짜 잘 따라하더라. 그 나 거기서 나 막 귀여운 척 한다고 막 짜증나게. 부승관. 아주 그냥 정산할게 맞나 봐요. 귀여운 척 아니에요. 나 혼자 말하다 삐졌어. 하늘에 떠있는 드론 카메라. 근데 나 나중에 약간 성우 더빙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약간 재밌을 것 같아. 캐릭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잘 보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의 눈빛. 나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캐릭터들 있잖아. 막 테이스티. 정한이 형. 약간 순박하고 코올리는 꼬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과자 한 봉지 얼마예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나 뭐하니?
저 그 성우님 되게 좋아해요. 그 남돌 성우님이랑 이누야샤 강수진 성우님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만화 진짜. 네, 강수진 성우님 저희 공이세븐틴 해주셨잖아요. 또 너무 신기한 거 나 그게 진짜 너무 신기했잖아. 엄청 낮은 목소리? 엄청 낮은 목소리는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엄청 낮은 목소리는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겸아 그만하자. 그래. 아니 재밌었어. 난 재밌어서. 오 외계인 목소리. 아니야 그만할게. 잠깐 내 성우의 꿈을 펼쳤어. 아 맞아요. 그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먹을까요? 아침에 난 또 이렇게 먹을 거를 정하고자. 먹고 싶은 거를 일어나서 정해요? 아니면 자기 전에 정해요? 난 약간 자기 전에 좀 생각을 해요. 내일 일어나서 이거 먹어야지 하면서. 근데 일어나서 바뀔 때도 있어. 갑자기 그거 먹고 싶었다가 아 안 땡기네 딴 거 먹어야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내일은 뭔가 약간 첵스 초코를 먹고 싶은데 아침에 저 시리얼 첵스 초코 좋아해요. 첵스 초코 콤프라이즈랑 첵스 초코 아니야 그것도 밥이야. 맛있어. 아 코코볼보단 첵스 초코. 싫어. 시리얼 먹을 거야. 이래놓고 또 밥 먹을 수도 있어. 엄마 친구 아들? 아 저번에도 뭐 얘기했나? 아니요 안 봐요. 요즘 드라마는 안 봐서.
섹스 초코 나중에 초코우유 만나서 맛있어. 맞아 뭘 좀 안 해. 나는 옛날 섹스 초코에 초코우유를 넣어서 먹은 적이 있어. 한 잔 그 섹스 초코 진짜 엄청 자주 먹었을 때 너무 진하게 먹고 싶은 거야, 그 섹스 초코를. 그래서 그 아예 시작을 초코우유로 한 적이 있어. 근데 그러면은 너무 진해져서 약간 좀 물리긴 하는데 그 나름의 그 매력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 진한 섹스 초코를 먹고 싶다. 그럼 초코우유도 한번. 진짜 달아요. 달긴 해요. 초코초코. 아이, 자주는 안 먹지. 가끔 먹지. 이제 9월 됐네. 그러네. 9월이네. 9월도 잘 부탁해요, 캐럿들. 벌써 9월이네. 참. 8월도 이렇게 지나가고. 9월에도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캐럿들한테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삼행시. 삼행시 뭐로 할까? 섹스 초코. 오케이. 기대하지 마. 체크. 섹스 초코를 먹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 스마일. 그 사람의 웃음이 떠오르네요. 조금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올 거예요. 코코볼.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자라 소미나 나 잘게. 망했어. 딘딘들이 딘딘이야 거의. 아, 다시 해보자. 오기가 생기네. 다른 거. 다른 거. 아니야, 안 해도 될 것 같아. 겸프로 할게, 겸프. 잠깐만, 생각 좀 할게. 그 겸. 아니 어렵다. 안 할래. 겸프 어려워. 안 돼. 겸프들아. 겸프들아. 난 너의 프린스야.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도겸이의 잠깐 라이브였고요. 네,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네요. 네. 잠깐, 네, 자기 전에 너무 즐거웠고요. 네, 겸프들의 프린스 네, 도겸이는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프린스 도겸이는 우리 겸프들의 꿈속으로 갈 테니까 네, 이따 꿈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굿나이트. 안녕. 굿나잇 프린세스. 잘 자요. 빠이빠이.